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영혼암심. 여자들이 속 좁게 보는 것 중 하나인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난 뒤 페이스북에서 차단하는 경우에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남자 스스로가 잘못해서 헤어졌을 때예요. 괜히 스스로 찔려서 자기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 단 것을 보고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뒷담화할까봐 두려워서 차단하는 경우에요. 두 번째로 여자가 잘못해서 헤어졌을 경우에요. 그냥 소식만 보이면 개빡치는 거예요. 나랑 사귀는데 잘못을 해놓고 페이스북에 아무렇지 않은 척 글 올리고 댓글 달고 남자랑 히덕대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잊기 위해서예요. 정말로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고 좋았는데 헤어진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매우 많아요. 내가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차단하지 않으면 자제력을 잃어서 헤어졌던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을 스토킹할까봐 헤어졌던 여자친구의 소식이 페이스북에 보일 때마다 힘들고 못 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차단하는 거예요. 잊어야지 자기 최면을 외우다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헤어졌던 여자친구의 셀카를 본다던가 누구랑 놀았다던가 소식을 들으면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겠지. 헤어졌던 여자친구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나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올라갔었고 나랑 봤던 영화 티켓 사진이 올라갔었고 나랑 같이 먹었던 음식 사진이 올라갔었고 때로는 하트를 날리기도 때로는 잘 자라고 굿나잇 인사를 했었던 곳인데 이제는 댓글 달기도 좋아요하기도 어정쩡한 사이로 넘어버렸으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여자는 소심하게 보겠지만 남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차단 안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차단 안 해요.